나중에 근데 이제 북한군이 거침없이 내려오고 네네. 우리가 뭐 대구랑 부산이 같이 계려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. 네.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하게 됐고 그 이후에 뭐 바로 1차적으로 미군이 들어오긴 했지만 또 미군도 쉽게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도로 따지면 경기도, 충청도 일대를 다 뺏기게 되는 상황 전라도까지 결국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임시 수도로 이제 부산을 설정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부산을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게 되고 그 유명한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 과정 같다.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. 만약에 외관 쪽이 무너지게 되고 대구가 점령을 당하게 되면 큰일 나죠. 사실상 부산이 노출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대구 외곽 쪽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구미 칠곡 이쪽인데 칠곡의 다부동이라는 곳이 있어요. 다부동. 그쪽을 막아내는 것이 정말 전략적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어마어마 이제 격전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다부동전도 유명하잖아요. 그 유명한 다부동전이죠. 네. 부시고 싶어 하는 사람 무조건 뚫어야 되는 거고 네. 막아야 되는 사람 무조건 막아야 되는 과정들인 거죠. 이곳이 워낙 중요한 좀 지역이니까 네. 이곳에서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야 이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. 막아야 된다 하기 위해서 네. 심지어 오키나와에서 네. B-29가 뜹니다. 아, 폭격기 아니에요? 네, 폭격기. 거의 100대 가까이. 100대요? 미군이죠, 미군. 그렇죠. 쫙 떠서 무려 960톤의 폭약을 이 일대다 막 쏟았다. 와, 중요하니까. 막아야 되니까. 네. 공군력은 미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쏟아붓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. 전차가 여기서. 전차전이 벌어지죠. 전차전이 벌어지는 겁니다. 아니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기만 전면 끝이니까. 네. 그렇죠. 그렇죠. 사륙을 달 수밖에 없는 거. 우리는 또 반대. 막아야 되는 거. 군사적으로. 맞아요, 그렇죠. 맞아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산지가 있고 결국은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병 병사들이 필요한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바로 이곳에서 그 당시에 중령이셨고 네. 소장으로 올라가셨던 네. 김정곤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1사단이 정말 치열한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. 김정곤 소장. 결국은 선을 지키려면 그렇죠. 병사가 한 명 다 있고 그곳에서 결국 육박전을 벌여야 네. 되는 과정이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보면 전차를 네 대를 직접 무너뜨리는 사건까지 발생해요. 그리고 사실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게 대치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쳐가는 상황들은 네. 북한에서 일부 장교랑 군인들이 이제 탈영을 해서 한국을 하러 넘어오는 거예요. 일부가 탈영을 해서.